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아침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또 한번 지난 밤 사이에 미국장 정리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시장도 워낙 잘 보시니까 그 얘기도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우리 부장님. 아, 일단 어제 장부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그 전일에도 혼조였는데 어제도 네. 혼조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07% 하락, 다우도 0.07% 하락, S&P 500도 0.15% 하락. 장중 변동성이 있었는데 그 변동성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일에 그 독일과 프랑스 많이 빠졌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닥스 지수는 1.6% 반등, 프랑스 깎고 지수도 0.94%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움직임은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주요 지표들을 보더라도 유가, 금, 구리,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다는 거고 원래 달러 인덱스 약간 하락을 하고 위안화, 원화가 약간 하락했습니다. 1102원까지 네. 하락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35%로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지표들만 보더라도 방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혼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시황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뉴스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규 부양책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 이 얘기가 며칠 전부터 지금 나온 얘기고요. 어제는 직접 지원 규모를 조금 줄여서 2주 안에 빨리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네.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규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 좀 악재로 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FOMC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시장에서는 혼조 상태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뉴스들 때문에 혼조 상태 그리고 관망 분위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요 빵주들이 주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호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페이스북은 1.45%, 애플이 0.17%, 아마존이 0.98%, 넷플릭스가 0.93%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좀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0.26% 상승을 네. 했거든요. 그 몇몇 종목만 좀 보면 AMD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산치 EPS가 1.64달러였는데 2.03달러로 발표를 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시장 예상치는 1.34달러였는데 EPS가 1.64달러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간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여전히 시장은 좀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 네.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고 호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빅테크 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고 네. 주가도 당연히 더 지금 상승을 좀 조금씩이라도 네. 상승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SMC에서 드디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완성차에는 약간 악재인데 그렇게 크게 악재는 좀 아닐 것 같고요. 반면에 이쪽 관련 파운드리나 관련된 반도체 후방 기업들에는 굉장히 네.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스들 중에는 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헤지펀드와 한판 싸움을 벌써 이겼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게임스탑. 예예 게임스탑.
쇼츠 기사 뭐, 나와서 90%씩 오르고 막 그러더군요. 90%씩 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게임스탑.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개별 종목에도 옵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레버리지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보통 보면 기관하고 개인들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기관과 개인들이 만약에 싸움을 벌인다 어떤 종목에 네. 그러면 개인들은 집중력 있게 어떤 곳에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개인들은 이렇게 분산돼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기관들은 좀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의 힘이 약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특정 종목을 우리 헤지펀드 애들이 공매도를 하니 우리 이거 그냥 대거 사자 이렇게 붐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들이 이겼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막 자극하는 그런 예. 그 개인 투자자들 매체도 생기고 막 그랬더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표현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다 과거에 비해서.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똑같이 그렇게 영향을 줄 것이고 전 세계 네.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혼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망, FOMC 회의 관망,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실적 발표, 호시점을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일 파월 의장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네. 관망하면서 지켜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아주 특별한 뉴스가 없어요. 아침에 뉴스 꼽으실 때 별로 특별한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조금 관망몰이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해외 시장의 뉴스들이 이렇게 큰 건 없었고요. 우리 시장에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수급상에도 아주 이상한 이례적인 수급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네. 좀 우리 시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1%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피가 이렇게 2% 이상 하락한 그 이면에는 네. 수급상으로 볼 때 어제 개인들이 4조 2천억 순매수했거든요. 여러분 이 4조 2천억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증권사에서 그날 하루 총 거래 대금이 한 8조 되면 BP가 된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의 규모의 4조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거래 예. 대금이 한 8조 정도면 예. 뭐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이 정도였다고요. 예, BP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예. 어제 개인이 4조 2천억을 샀다. 순매수죠. 순매수.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봤는데 4조 예. 2천억. 그리고 작년에 4월서부터 8월까지 급반등할 때 네. 월간 순매수 규모가 4조 정도였어요. 월달에? 월간, 한 달. 와. 한 달에 4조 정도였어요. 이번 달에는 벌써 1월 4일 날이니까 4조 샀잖아요. 지금 또. 어제 4조 산 거고 네. 1월 달에 16조였습니다. 어저께 네. 샀으니까 한 18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1월 달에만.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성향이 네. 약간 다릅니다. 작년에 네. 들어온 성향이랑 좀 다른 것 같고요. 여하튼 어제 이렇게 많이 대규모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2조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2조 2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기관들은 원래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지도 않고 있었죠. 팔지도 않고 네. 그냥 플러스 200억 한 달이 뭐 순매매 규모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2조 2천억이나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는데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2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2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중에 F-S 선물에서 현물 코스피 200을 뺀 것을 베이시스라고 그러는데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딥 백워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네. 걱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벤트성의 어제 거래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어제 우리 시장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팔면서 하락한 게 아니고요. 네. 아시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머징 마켓의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의 어떤 전략, 정책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왜 여기서 이쯤 돼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 하려고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3개월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1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또 하나는 ETF와 오늘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MSCI 리베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부 중국 관련 주식과 함께 그래서 ETF하고 MSCI의 그 리베럴성이 좀 있어요. 지수에.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수급사기 이유가 상당히 작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집중적으로 더 매도를 했어요. 선물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선물은 더 많이 빠지고 현물 주식은 덜 빠지고 그러면 그 갭이 발생을 하죠. 네, 네. 이걸 베이시스라고 그러고 이걸 백어데이션 상태가 됐는데 어제 딥백어데이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평가된 선물은 자 저평가된 선물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은 매도하는 이런 실제로 외국인이 어제 우리 코스피 예. 선물 샀습니까? 어제 예, 예.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더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고요. 국내 기관들이 어제 이 차익 거래가 발생할 그 틈이 발생이 된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기관들이 원래 2조 정도까지는 팔지는 않았는데 그 금융 투자에서 이 차익 거래 기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물 매도하는 차익 거래가 시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평소보다 더 많았던 것은 차익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해가 되고 예, 외국인이 비차익 거래가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룸을 예. 좀 비워놔야 된다라는 예. 그런 사정이 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쪽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각 증권사의 팀들이 있는데요. 네. 이 팀들이 뭐 자료들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늘 이 파생상품 말씀을 드릴 때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유추할 때 이러한 이벤트성 거래가 어저께 상당히 있지 않았냐. 왜 또 그렇게 보는 거를 거꾸로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외국인들이 2조 7천억 정도 이렇게 팔지 않았잖아요. 2조 2천억 정도 이렇게 팔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파는 거는 지금 수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어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갑자기 무슨 대형 악재가 있었느냐? 그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팔았을 때는 이건 수급상의 어떤 전략상의 이유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2조 7천억 2조 프로그램 매도가 2조 7천억이 나왔다는 거 외국인들에 의한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 그랬나를 살펴봤는데 지금 뭐 방향성이 크게 뭐 외국인들이 파는 방향성도 아닌 것 같고 네. 어제 뭐 특별한 악재도 없었고 네. 결국 보니까 MSCI 비중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약간 조금 더 비워놓고 이제 담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네. 쪽으로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네. 그렇게 봤으면 정말 이벤트로 끝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머징 마켓의 패시브 매도가 어저께 전반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매도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오랜만에 차트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시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차트는 보통 잘 안 보는데요. 네. 띄워줄 수 있으면 차트를 보시면 네, 들어와 지금, 있습니다. 예, 먼저 화면이 지금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저기 나스닥의 월봉을 보시면요, 네. 직전의 고점을 이미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파르게 훨씬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조정을 9월, 10월에 보이고 11, 12, 13 이렇게 저 11, 12, 1월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울 이 차트 한번 보시고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한번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 지난 4월서부터 8월까지 오르는 폭하고 그 봉의 크기를 보세요. 그리고 9월, 10월에 조정을 보이고 이번 11, 12, 1월에 봉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상승한 네. 거거든요. 개별 종목도 뭐 바이오 종목도 저렇게 상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낚시로 치면 특대방어 세 마리 연달아 네. 올라온 거지. 특대방어 네. 세 마리. 방어 잡으러 갔는데 네. 특대방어 있잖아요. 특대방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특대방어 10kg 이상을 특대방어라 그래요. 굳이 저걸 설명드리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서 네. 어떤 걸 느껴지세요? 첫 번째 무지하게 강하다. 무지하게 강하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단기 급등했는데 조정 좀 있지 않겠냐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저걸 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월말에 지금 3개월간 급등한 후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서 직접 투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저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그냥 죽냐? 제가 표현을 이렇게 과격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쓰는 말로. 저렇게 올라간 종목이 그냥 죽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예 강한 종목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승 탄력을 이미 받았고 강했던 종목 여러분 개별 네. 종목을 잘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미적미적거리는 종목은 악재가 오면 밑으로 훅 빠져버려요. 네. 그런데 저렇게 강하게 올라간 어떤 종목이 있다 그런 종목은
조종을 보이거나 이렇게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야 이거 사야 돼 정말 센터인데 적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강했던 종목은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차트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조종을 보면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 조종을 보일 때 어떻게 거래를 해야겠다, 조종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 구경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 정도의 강한 힘이라면 이건 진짜 그냥 죽지 않는다. 만약 조종이 나오면 매수 기회를 잡아도 된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박병창 부장님이 그 시황을 이 수급상도 착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마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 1분 정도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뭐냐면은 액티브의 반대말이 패시브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아 코스피가 10% 올라가면 나도 한 10% 오르면 돼. 아 나는 뭐 코스피가 어딨어? 난 그냥 절대 수익으로 100% 먹어야 돼. 이런 건 액티브고 패시브는 소극적이라는 뜻도 되지만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네. 프로그램 매도라고 나왔잖아요. 프로그램. 그거는 뭐냐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는 건데 대체로 보면 현물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와 선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선물이 높아야 돼요. 그걸 이제 콘탱고라 그러고 거꾸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백오데이션이라 그러는데 어제 딥 백오데이션이 나왔다는 거예요. 딥박이다. 네, 딥박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선물을 싸니까 선물을 사고 현물을 갖다가 팔면 차익 거래가 생겨. 아까 차익 거래라 그랬잖아요. 증권회사에서 그거 어제 차익 거래를 많이 했어서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 가격 차이. 먹는 거.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그게 딱 걸어놓고 하거든요. 아, 이 정도 현선물 차이면은 아, 선물이 현물보다 그렇게 싸졌어. 그럼 현물 팔고 선물 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팔린다는 거죠. 네, 그래 그걸 이제 차익 거래라 그러고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용어들이랑 좀 설명 잠깐 상황 해드렸고요. 간만에 투자 팁 한번 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잠깐만 개인 수급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으니까 잠깐 언급하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뒷분 계시니까 제가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요.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47조 5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17조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2조 5천억 샀고 어제 4조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간 반등할 때 4월부터 8월까지 월간 한 4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하루에 4조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머니무브는 엄청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급락했다가 처음에 들어왔던 자금은 스마트머니의 성격이 상당히 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용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간 분들도 있고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9월, 10월 조정 후에 연말 이후에 지금 들어오는 그 자금들은 약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유행성 자금 지금 내가 동참하지면 안 된다. 소위 뭐 포모라고 얘기하는 이런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드에 현업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하거나 제 고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고요? 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들어온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요. 왜냐하면 지금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 따지면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오면서도 불안해. 그런데 동참은 해야 돼. 뭐 이런 성향을 좀 갖고 있어서 이분들이 선택하는 게 어디에 선택을 많이 하냐면 그냥 알려진 지수 관련 대형주, 대표 종목들을 사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 중에서도 어떤 이슈가 있어갖고 이 가치주에서 성장으로 가는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의 파운드리도 그렇지만 현대기아차의 미래차나 자율주행도 그랬고요. LG전자의 뭐 마그나 뭐 인수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 뭐 철수한다 이런 얘기들 또는 뭐 SK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들을 보면은 거기에 지주사나 대표 종목들을 막 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될까요? 시장이 올해 이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수익률이
다른 데에서 뭐 작은 종목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종목의 수익률을 추차가 다니면서 수라라는 것들을 조정하면서 거래하는 네. 수익률이 오히려 더 편하게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변화에 연동하는 대기업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보면 테슬라, 애플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곧바로 따라가는 1등 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여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 경험상으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중소형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전방 기업의 성장에 연동하는 거기에 연동하는 데 국한된 중소형주를 하시 그리고 혼자 전혀 뭐 지금 이슈가 없는 데 가서 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을 때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벌었어요. 자신감이 생겼거나 또는 뭐 대박 60 요즘에 워낙 급등을 하니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 모르는 기업인데 그냥 뭐 시장 좋으니까 되겠지라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면은 아마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까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큰 기업으로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중소형을 가더라도 그 큰 기업의 라인에 잘 붙어 있는 친구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그렇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1월달에 개인 순매수가 아까 14조라 그러셨나요? 합쳐 지금 1월 지금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어저께 샀으니까 18조 정도. 18조. 그러니까 18조의 돈이 다 그런 건 아닌데 18조 순매수한 그 자금을 우리 박 부장님께서 필드에서 체감할 때는 극히 보수적인 자금이다. 그 이 18조가 계속 한 종목에 그냥 머물러서 1년 동안 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돈 플러스 알파가 계속 움직일 텐데 이게 갑자기 쫙 코스닥에 정말 오 이거 정말 한 시간 동안 설명해도 알아들을까 모를까 이런 자금으로 안 갈 거라는 얘기죠. 상당히 제가 요즘에 대화를 해보면은 보수적이고 두려우면서도 들어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그분들은 약간만 좀 빠진다 싶으면 바로 뺄 가능성도 높습니까? 아니면 한번 일단 들어온 상황에서는 그래도 뭐 좀 쭉 갈 가능성이 아, 보수적인 분들이라 한번 들어오면 바로 입장 바꾸고 찍으면 알 것 같은데. 아, 근데 보면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계속 이게 남아 있을 분들은 맞아요. 계속 하실 분들은 맞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주식을 했던 분들은 개별 종목이 뭐 5% 10% 조정 보이는 거 이 장에서는 있을 수 있어. 뭐 한 두 달 조정 보이 있을 수 있어. 이걸 견딜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못 견딜 가능성도 있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이 하락을 못 견딜 그런 분들의 성향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박병창 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지점이 한 10개월 짧게 있어봤거든요. 계좌를 틀어와. 그러면 이제 그 손님으로서 박병창 부장님을 찾아온 손님 말고 그냥 오는 손님들도 있잖아 지점에. 그러면 이걸 누구를 줘야 되냐. 네, 맞습니다. 근데 안 받고 싶은 고객들도 있어. 그죠? 아시죠? 돈 들고 왔는데. 아, 이거 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격의 자금들은 항상 저런 대형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왜? 해야지 맞습니다. 아니, 그 전화 오는데 삼성전자 샀으면, 아이고, 삼성전자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저 바이오 뭐 신약 개발하는 거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박병창 부장이 견딜 수가 없거든. 그거 뭐 저를 떠나서 증권사 직원을 떠나서 아니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분이 힘들어서 주식 투자를 못 해요. 맞아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가 아니고 매일매일 잠을 못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류의 투자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팁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러 가지 팁을 써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좀 드려볼게요. 제 소신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소신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마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기 투자해야 된다, 가치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네. 우리 그 3% 상담소에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매월 얼마씩 계속 이런 종목을 합니다. 네. 성장주에 대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를 뺀 나머지 일반적인 거래에서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장기 투자하고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제가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소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을 계속 들고 와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근저에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냐면 시장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엄밀히 말해서 파생은 제로섬이지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같습니다. 10만 원을 어떻게 사?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만 원에 사서 만약에 좀 물렸어요. 그래서 뭐 8만 원, 7만 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좋은 주식이고 성장 기업이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5년 후에 10년 후에 있어봐. 그러면 결국은 다시 20만 원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지금 단기 거래도 하고 지금 조금만 빠져도 불안하고 그래도 그런 말을 못해요. 왜? 단기 거래하면은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투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우리 투자가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선악의 기준 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주식 개별 주식은 만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영원히 연속성을 갖는 기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개인별로는 만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투자 자금의 목적성 자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집을 하려고 해, 결혼을 하려고 해, 아니면 노후 자금이야. 이게 목적성 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는 만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뭘 걱정을 제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울 때는 내가 이 돈이 필요할 때는 주가가 빠졌고 난 손실이 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위기가 발생을 하면 보험 해약률이 높아지죠. 네. 그 보험을 우리가 해약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냥 정말 죽을 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보험을 보장받으려고 한 건데.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보면 내가 이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갈 거야. 내가 여윳돈이니까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지만 정말 어떤 위기, 위험이 생기고 개인적인 위험이든 국가적 위험이든 시장의 위험이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그때 내가 팔려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내가 손실이 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투자한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분명히 맞고 내가 정말 그냥 둘 수 있는 돈으로 저축한다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네. 100%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이런 투자를 할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만기가 있다고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금의 만기, 투자 계획의 만기, 그리고 이번 모멘텀의 만기를 고려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우리 차트 감상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5년, 여러분 5년 하실 거예요? 10년 하실 거예요? 20년 하실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지수를 샀다. 3200포인트에서. 네. 그렇다면 뭐 5년 후 10년 후에 지수를 모르잖아요. 뭐 5천 갈 수도 있고 만 갈 수도 있고 그냥 막 불러보겠습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장기 투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2년만 할 거야. 3년만 할 거야. 5년만 할 거야. 라는 어떤 만기가 개인별로 만기가 있는 투자에서 볼 때는 네.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좀 고려를 해보고 내 전략을 좀 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말씀드리고 시장은 만기가 없을 수 있지만 시장은 만기가 없겠지만 내 개인 그렇죠. 종목 혹은 뭐 내 투자 이거는 얼마든지 만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한 투자를 해야지 네. 무조건 그냥 네. 묻어두고 오래 간다 이런 건 네. 적절한 투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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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투자 팁까지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의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병창 부장님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3프로 상담소에서 찐 상담을 또 해드리 다 녹화가 돼 있거든요. 네. 토요일 날 뵐게요. 네, 상담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